근데 이거는 살면서 본인이 뭔가가 했을 적에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아, 맞아요. 중간에 뭔 이유가 됐든 틀어져. 그리고 그만두게 되고,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 근데 내가 여기 엄마, 여 성씨를 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쪽 같아. 이쪽 같은데, 이제 우리네 같은, 분이 계시다. 아니면, 뭐, 할머니가, 뭐, 외가, 이쪽으로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같은 무당 소리가 남아요. 왜냐면 이렇게 단지가 보이거든. 단지요? 단지.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단지가 보여요. 저희 집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 엄마의,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됐든, 엄마의 할머니가 됐든, 이쪽에 계시는 거지. 그런 게 보여. 그리고 이게 손금으로도 보면 본인은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게 부족해요. 물론 또이 사주는 참을성, 인내, 이게 딴 사람들이 100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근데 요거를 커버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버텨.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참을성하고 틀린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은 힘들어도 이걸 참는단 말이지. 근데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뭐 대화가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는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잘 참지 않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입에 담아 이게 담아서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입에 담으면 그냥 바로 촥 나와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 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 이거 회사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 그냥 그만두면 되지 그냥 그냥 내 말로 나와버려. 그만큼 성격이 급한 거예요. 엄청 급해요, 성격.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쇼핑몰을 좀 준비를 하시는다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길게는 못 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오늘, 이거 잠깐 마스크 좀 잠깐 관상 좀 화장을 해봐. 안 해가지고. 근데 복은 있어요. 왜? 이런 걸 갖고 있는 반면에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뭔가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없다 싶으면은 뭐가 생겨도 생기고 내가 뭘 하게 되더라도 하게 돼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 남자요. 순둥인지 멍청한 건지 이런 건 있는데 욱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요. 남자한테는 그냥 끌려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막 뱉어. 근데 아니 무슨 조금만 내 이상형에 가깝고 마음에 있고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는 진짜 요조야 요조 요조숙녀 되는 거야. 참 재밌는 분이야. 만인하게 평등하라 그랬어요. 근데 잘생긴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뭐 하다가 조금 아니다 싶은 사람이면 그냥 다다다다다. 근데 이거 할 때도 그랬을 것 같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근무할 때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은 뭐 그냥 에휴 똥을 묻히고 와도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돈을 들고 와도 싫으니 그지? 직성이야 직성. 그리고 뭐 지금 한달 이게 쉬는 타임이 지금 이제 이면은
지금 27인가? 그 친구들은 8이고 또 7으로 하면 또 7으로 하고 빠른이라 가지고. 빠른이라.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음력 생일이 이거면은 네. 소띠 맞아요, 그냥. 소로 쳐요? 네, 소로 가는 거예요. 쥐로 안 가요? 쥐로 왜 가요? 96이 쥐라서. 96이 쥐, 95가? 돼지. 이게 근데 이거 음력 생일이라며요? 네, 1월 10이라고 엄마가 그랬네. 그러니까 음력이면 네. 음력 1월이면 네. 안 넘어가니까는 96이 아~ 맞는 거죠. 네.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 띠가 되는 거지만. 네. 근데 나 이런 말 해줘도 되나? 왜요? 너 너무 잘난 척해. 저요? 몰라, 잘난 척 안 하고. 우리 손녀가 그래. 많이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하는 거 같아. 돈 벌어가지고 네. 가방 사고 옷 사고. 가방 하나밖에 안 샀어요.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200 얼마인가. 그러니까. 하나. 이거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1년 모아서 하나 샀어.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거 사, 그런 거 산대잖아. 갖고 싶을 나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갖고 싶은 거 갖고 살아. 모아야 뭐가 되지. 그리고 네. 좀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응? 그쵸. 그리고 쇼핑몰 해도 네. 나쁘지는 않아요. 쇼핑몰. 그래서 쇼핑몰 하면서 이것도 그냥 샵을 차려서 같이 두 개를 돌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다가 네. 진상이 걸리면 이제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네. 진상이 만약에 하면 처음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잘못 보냈나 봐요. 뭐 했나 봐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여기서 뭐 사용을 잘못했든지 뭐 네.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건데 해봐. 그럼 처음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품해 드릴게요. 뭐하다 이제 싹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승질 나오는 거지. 그렇죠. 방호도 화낼 뻔했어요. 어? 화낼 뻔했어요. 그런 왜? 손님 생각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 네. 그것만 잘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네. 남자 조심. 맞아요.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지 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성실한 남자를 좋아해야지. 근데 만났던 애들이 잘생긴 애가 없었어요. 사귀었던 애들. 진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정도로. 왜 그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잘생겼거든요. 근데 사귀는 애들은 되게 평범하거나. 평범한 거면 되는 거지. 나는 근데 네. 인물보다는 성실성이 좋다고 네.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또한 결혼을 해서도 내 가족을 네.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1번이야, 사실은. 네. 결혼.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는 좀 많이 네. 복이 없어. 잘 골라야 돼. 아셨죠? 남자 잘 골라. 결혼 언제 할까요? 언제쯤 할지? 천천히 해요.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네. 이거밖에 안 됐는데 뭐 한 이렇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34살. 많이 가네요. 이게 여기서 요고비가 넘어가야 이 딱 네. 요런 30의 기준이 넘어가야 남자 보는 눈도 본인도 바뀌어. 그리고 성질도 네. 좀 바뀌어. 이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네. 어쩔 때는 내가 얌전한 네. 주기가 가고, 어쩔 때는 또 발악 주기가 가고, 네. 어쩔 때는 또 예민 주기가 가고, 본인은 시대로 막 바뀌어, 막.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된 거야. 응?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성질머리. 근데 네. 보면은, 여기 지역분이 아니죠? 아, 부문 원래 본가는 서면인데
학교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사투리를 안 써가지고 네. 야, 난 사투리 안 쓰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서 근데 네. 쇼핑몰 이런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본인 스스로를 좀 네. 많이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올해 해도 올해 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네. 아직 운이 사람이라는 네. 거 운이 있잖아요. 네. 뭘 해도 되는 해야 좋거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운이 좋아져. 네. 그러면은 올해 준비를 해서 시작을 내년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해야 네. 시작해서 뭐 한두 달 있으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딸려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계획은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네. 본인하고 그렇게 많이 안 맞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다스려진 다음에 네.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네. 때려칠 수가 있어요. 시작도 안 하고. 근데 본인은 어차피 이거보다는 네. 사실이 몸으로 하는 게 더 잘 맞아. 그쵸. 또 이런 건 잘해요. 응? 하는 건 잘해. 네. 하는 건 잘하는데 그래도 몸으로 하시는 게 성아 이거 하셔 이걸 네. 하는데 근데 이거 말고 이걸 겸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아니 이렇게 말고 이거하고 비슷한 계통의 같이 헬스 뭐 그게 됐든 네. 뭐 PT가 됐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야 좀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네. 성질 바꾸고 남자 잘 만나고 네. 그러면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술. 아, 네. 네. 술 때문에 본인이 뭘 못해. 술. 네. 응? 술 끊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것도 부족해. 뭔가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네. 안 먹는다는 생각하고 딱 술을 끊어. 네. 아셨어요? 또 이거 먹으면 골 때리는구만. 어우. 잘 놀아. 어? 안 보일 것 같지? 다 보여. 술을 안 먹다가 또 최근에 또. 근데 본인은 이게 네. 뭐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끊는 게 좋아요. 네. 아셨죠? 네. 또 궁금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요. 아 근데 썸이어가지고 그 오빠는 썸 오빠 한 명은 제가 좋아하는 오빠 한 명. 근데 그 사람은 한 살 더 많아? 네, 둘 다 한 살 더 많아요. 그래, 한 살밖에 안 남아. 네, 둘 다 아니야. 아니에요? 네가 이쁜 게 죄야. 근데 한 명이 서울에 있고 한 명이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네. 원정 너무 힘들지 않아? 아, 근데 그 부산에 있는 분은 그냥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서울에 있는 오빠는 두 달 넘었고. 근데 네. 원정은 너무 힘들지. 네. 본인이 올라가거나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네가 올라가지 내려오진 않아. 네.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직.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오래 못 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은 성질이 좀 안 좋아. 진짜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그래서 둘이 딱 해서 둘 다 같이 욱하지면 어떻게 되겠어. 야 끝내 쪽내. 아. 그것도 딱 술 마시다 그러겠다. 아. 사귈 수는 있어요? 부산에 있는 오빠랑? 아닌 길은 가지를 마. 응? 꼭 가봐야 돼? 아니, 발이 몇 밀이야? 저 40이요. 40이야? 20을 갖다 주고, 야, 이거 신어봐. 신발은 진짜 이뻐. 근데, 들어가지도 않을 신발 신어봐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그쵸. 그러니까, 남자도, 왜 이렇게 남자한테 약하냐?
저요? 여자들한테는 별소리 다 하면서. 아, 그쵸. 별소리 다. 아, 병이야, 병. 그것도. 근데 또, 안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또. 그러니까 요거를 술을 좀 조절을 하시고. 네. 아니다, 두 분 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관계, 대인관계로 갈 거면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그렇게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에 비해서 결실을 보면은 네.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은 걸 안 하는 건 맞아. 근데 네. 해봐야 아씨 나만 힘들었네 이 소리 나와.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모든 남자를 평등하게 봐요. 알았지? 네. 그리고 술 끊고. 네. 술은 진짜 끊어야 돼. 본인이 술 먹으면 변해. 네. 어? 알죠. 알지? 네. 그러니까 너 술은 끊어라. 아셨죠? 네. 술.